제도한인총연합회가 처음 개최한 광복 70주년 기념 K-POP 유럽스타 콘테스트 커버댄스 부문에서 겔진 키르신 출신 그룹 90조원이 대상을 거머쥐었습니다. 하지 마라. Yeah. 나는 달라. 나는 달라. K-POP 노래 부문은 마을 지역 출신 니콜라 베네켄이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다 freue mich total, dass ich gewonnen habe, da ich damit gar nicht gerechnet habe und ja, ich bin total happy. 또한 프랑크푸르트 출전한 유경연, 유희연 자매가 K-POP 노래 부문에서 은상을, 김우석, 변성수가 공동 동상을 차지해 상장과 트로피, 부상을 각각 받았습니다. 8월 15일 오후 7시부터 광복절 경축 야간 행사장인 카스트롭 라옥셀 오이로파 할리에서 열린 이번 K-POP 유럽스타 콘테스트에는 싱글 또는 그룹으로 8개 팀이 참가하여 평소 연마한 K-POP 노래와 춤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관중들을 열광시켰습니다. 한국에서 온 명사회 삼태기 멤버였던 구수한 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콘테스트의 심사는 전 삼태기 멤버 나일강 씨와 색스폰 연주가 김덕 교수가 맡아 수고했습니다. 이날 식전 행사는 서율도 씨가 가야금 병창으로 아리랑을 노래했고 정성은 씨가 우리에겐 생소한 유럽 악기 핸드팽 연주로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케이팝 콘테스트 시상식이 있은 후 이어진 광복절 기념 야간 문화 행사에서는 구수한 씨의 사회로 한국에서 온 인기 가수 신유, 김덕 색스폰 전문가, 나일강 씨 등의 공연이 이어지며 흥겨운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우리 뉴스 이순입니다.